해란 선생의 일기, 허파와 담배. 오늘은 나의 담배 개인력을 돌이켜보았다. 의과대학 남학생의 3분의 2가 담배를 피웠고 나도 거기에 속했다. 남자 시즌은 담배 탓에 허파 먼지증이 심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속이 타서 오히려 더 피웠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100개가 넘는 허파를 해부하였다. 담배를 피운 허파는 딱딱해서 해부하기 힘들었다. 내 허파 때문에 누가 고생할까봐 미안하다. 그래도 박사학위 때문에 속이 탄다는 핑계로 더 피웠다. 미국에서 연수할 때 의과대학 학생한테 해부학을 가르쳤다. 담배 피우는 의사를 처음 본다. 저 한국 해부학자가 부끄럽다. 미국 학생은 나를 마약 중독자로 여겼다. 나는 마음을 다지고 끊었는데 다시 피우게 되었다. 내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나한테 엄포 놓았다. 나도 피울래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담배를 끊었다. 의과대학 학생과 의사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해부학 실습 때문이 아니다. 무려 28년 동안 담배에 시달렸다. 가족과 환자의 눈총 때문이다.